안녕하세요. 2025년 상반기에나 2% 물가가 되지 않겠나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간다라고 보면 맞죠. 빨라야 금리를 2025년 상반기에 내릴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보고 근데 25년에도 금리를 내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4년, 25년, 26년, 뭐 심하면 27년까지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다시 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유가가 150불을 돌파한다는 얘기, 200불 간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게 물가를 폭등시키는 주범이 될건 확실한데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경악하고 우려스러워하고 놀랄 겁니다. 두고 봐야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왜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물가가 안 잡히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많이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지,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는 그 다음이죠. 그동안에 금리가 너무 낮아서 빚을 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근데 그 빚이 알고 봤더니 대가가 꽤 크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무너지고 많이 몰락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생각해야죠. 좀더 강해져야 됩니다. 좀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더라는 겁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고민해야죠. 두고 봐야죠. 따져봐야죠. 잘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더욱더 심하게 느끼는 거죠. 한국은행이 디스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냈답니다. 뭐 이래저래 2023년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 동결했는데요. 뭐 이래저래 이제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만 낮출 수 없는 상황인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요 국가들의 이제 물가가 목표가 2%인데 미국은 2026년, 유로 시역은 2025년 하반기, 한국은 2025년 상반기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 관련한 이슈가 좀 이렇게 덜 영향을 줬을 때 얘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좀더 심화되면 어떻게 된다? 26, 7, 8더 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시중 고금리가 24, 25, 26, 27, 28. 한 5년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 개폭망합니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더 우려스럽죠. 더 충격입니다. 지금 물가를요, 유가 84달러를 전망으로 해서 내년 물가를 2.4로 전망했는데, 어떻게 되나라는 거죠. 어떻게? 84달러가 아니라, 뭐, 100달러 되고, 120달러 되고, 140달러 되면, 물가 이제 개폭등하는 거죠.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2025년 상반기다. 이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전망한 건데, 2024년 내내 금리 인하 못한다. 제가 볼땐 25년에도 금리 인상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가, 그냥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겁니다. 많이 충격적인 얘기죠. 많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진다는데 내년까지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고물가 고금리가 시작된다로 뉴스 제목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 몇년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24, 25, 26 정도까지만 이제 고금리 고물가가 되고 27년부터는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재발행될 될지 안 될지 사실 두고 봐야죠. 안될 가능성이 요즘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 못한다. 2025년에도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죠.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현실은요, 25년, 26년, 뭐더 심해지겠죠. 두고 봐야죠. 앞으로 상황이 더안 좋아진다라고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절대로 좀 금방 나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오래 간다, 장기화된다라고 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갖춰가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삶이 괜찮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좀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 좀더 차분하게 삶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겠죠. 고물가, 고금리가 저렇게 높아진 상태로 몇 년간 가면요, 한국 경제 많이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거다. 이제 정부가 뭐 해주는 얘기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국회의원 얘기도 믿으면 안 되고요. 한국은행 총재 얘기도, 국무총리 얘기도, 경제부총리 얘기도 믿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건내 땀, 내 노력, 내 정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뭐 유가가 150불 얘기하면, 뭐 유가 150불 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유가 150불의 의미가 우리한테 미치는 여파는요, 생각보다, 상상보다 훨씬 더클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게 됐는데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주요 내용의 기조는 뭐냐? 삶을 살아내기 위한 좀 대비나 대응이 좀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